나는 다시 산악 열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인 흥어부르크로 향한다. 흥어부르크는 노르트케트의 중심에 있어 인스부르크의 전망을 즐길 수 있다. 부채꼴로 펼쳐진 인스부르크는 대낮에도 안개에 휩싸여 있다. 안개와 눈으로 덮인 도시는 은빛으로 빛난다.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타야 한다. 눈을 뒤집어쓴 나무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났다. 맑았던 날씨가 올라갈수록 안개 나라로 바뀐다. 하지만 안개 지대를 지나자 날씨는 변화무쌍, 그지없이 화창하다. 이미 사람들로 북적대는 노르트파크.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여름에는 공원으로. 인스부르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란다. 노르트파크에서 바라보는 알프스는 아름답다. 티롤은 3000m급 봉우리만 600개가 넘어 예전부터 산의 나라로 불렸다.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안개가 아니라 구름바다였다. 하늘과 산이 맞닿은 곳에서 나는 무한 자유를 느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춥고 긴 겨울에 만나는 이 빛나는 햇살은 알프스가 주는 축복이다. 티롤 사람들에게 스키는 일상이다. 은빛 설원을 가르는 짜릿함이 느껴진다. 40~50도에 이르는 경사지만 주저함이 없다.